흔히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말하며 위의 의상을 의심하는 때가 많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총 길이 9m 중 7m를 차지하는 가장 긴 소화기관 소장. 그 긴 소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복부 전반에 걸쳐 위치하는 소장은 위를 통과한 음식물을 받아들여 이를 분해해 흡수한 후 그 찌꺼기를 대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크게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십이지장은 위와 연결된 C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 약 25에서 30cm 가량 됩니다. 이 십이지장에는 췌장과 연결된 배출구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약 하루 3리터가량의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췌장액은 폐하 8.0 이상의 약 알칼리성으로 위를 통과한 내용물 속에 산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함께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십이지장은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통해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장 근육층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을 통해 이동하는데요. 그중 공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공장은 길이 약 2.5m로 소장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공장을 지나면서 소화효소와 담즙의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특히 공장의 점막에는 주름이 아주 많고 털 모양의 육모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흡수 면적이 매우 넓은데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공장의 육모를 통해 흡수되며 흡수된 영양소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은 돌기 모양을 닮았다 하여 우리말로는 돌창자라고 불리는데요. 소장에서 가장 긴 끝부분으로 공장 끝에서 시작해 맹장과 연결됩니다. 회장은 공장보다 주름이 적고 장벽이 얇습니다. 회장에서는 흡수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비타민 B12와 담즙산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장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회장맹장 판막은 내용물이 대장으로 이동하도록 돕고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십이지장을 거쳐 공장, 회장을 지나가기까지는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 질환은 위험성에 비해 사전 검사나 예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장은 길이가 매우 길고 복강 내에 고정되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알약 형태의 캡슐 내시경법과 풍선 내시경 검사법이 개발되어 소장 질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내시경 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혈변 등의 이상 증상이 있거나 가족성 용종증, 크론병 등과 같은 질환력이 있다면 소장 질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